여러분, 김나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떠한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가지고 제 소식을 전해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한데요. 드디어 집을 계약을 했어요. 월세방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영상을 한 3일 정도 쉬었잖아요. 그때 막 집을 돌아다니고 혹시나 뭐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막 은행 가가지고 또 알아보고 뭐 이런다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어제는 이제 또 계약하고 집 마지막으로 보러 가고 뭐 이런다고 영상을 못 올렸고요. 제가 뭐 편집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집을 구했다 하는 그런 공지 영상.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도 지금 또 부동산에 나가봐야 돼가지고 편집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자막 작업 없이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구한 집은요, 3룸이에요. 3룸인데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긴 집. 방이 3개에다가 이제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은 또 욕조가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여기는 욕실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욕실이 있어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룸이라고는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집은 2룸이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좁아요. 13평? 반올림해서 13평 정도 되는 3룸이고,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옵션이 너무 많아요. 옵션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뭐 전자레인지, 드럼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은 또 3대. 에어컨 3대. 거기에다 뭐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신축이라서 살고 계신 분이 처음 입주하신 분인데 5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놓으셨던 그런 경우고, 정말 놀라운 점은 지금 여기에서 200m 걸어서 한 3분에서 뭐 많이 걸려봐야 5분? 기어가도 5분? 창문으로 제가 다음에 살 집이 보여요. 그 집 창문에서도 여기가 보이고, 뭐 원래 이렇게 가까운 데서 살 생각은 없었는데, 딱히 이미 이쪽 생활에 조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예 멀리 가서 새로운 데 적응하기보다는 원래 내가 알던 마트, 원래 내가 알던 편의점 이런 데 가면서 돌아다니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근처로 구했고요. 조금 멀더라도 좋은 집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거기 모델하우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요렇게? 뭐 화장실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집을 내놓으신 분도 집 주인분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정말 살려고 거기를 구했다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월세방으로 내놓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살았던 사람이 전세나 월세로 살았던 게 아니라 정말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깨끗해요. 약간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집에 융자가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채권 최고액으로 융자가 잡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보다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동안 살면 너무 정들 것 같은데, 난 여기 1년 살아도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2년 살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입주 날짜는 10월 30일로 잡았고요. 28일에 나가기로 하셨는데 29일은 일요일이라서 잔금 입금하고 뭐 주소 이전하고 그렇게 하려면 월요일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살기로 했고요. 뭐 계약서 내용은 제가 뭐 예전에 여기 계약할 때도 제 이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거는 없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 올릴 게 조금 많아졌어요. 이 집에서 나가는 그런 영상이랑 그 집에 들어가는 영상, 룸투어 영상, 인테리어 영상, 가구 DIY 영상, 뭐 집들이 영상이 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떤 집으로 이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엄청난 영상들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그때 가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또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이사하고 그럴 때는 영상이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사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게 뭔가 정들었던 친구들, 뭐 승준아, 하나나 이제 떨어져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200m. 저희가 맨날 가는 저기 마트가 있어. 이마트 에브리데이. 조그만한 마트. 근데 여기서 그 마트랑 그리고 내가 다음에 살 집에서 마트랑 거리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주소 공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 좀 시달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앞으로 올릴 영상에 이제 주변 환경들이 비춰지면서 아, 김나목이 사는 집은 저기다 라고 알게 되더라도 이건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비밀. 30일에 이사하니까 지금 며칠 남았지? 한 2주 가까이 남았네요. 그동안은 이제 여기서 찍을 거고 그 뒤로부터는 새로운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힘내자 김나목! 아싸!